모이. 아, 지금은 제가 서울숲에 왔습니다. 서울숲에 진짜 오랜만인데요. 서울숲에 제가 왜 왔냐. 축하할 일이 생겼어요. 축하할 일. 제 친한 동생 중에 한 명이 대기업의 앰버서더가 됐습니다. 저 오늘 브이로그 찍어야겠다. 이거 진짜 이 핫 이슈가 될 그런 대기업이거든요. 아, 나도 대기업 앰버서더가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같이 그 기업 회사 방문 브이로그 같이 찍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서울숲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주차 똥꼬를 잘 박아놨고요. 자, 슥 가볼까요? 그 동생이 누군지 맞춰보세요. 누구일까? 힌트는 체리보이고요. 체리보이가 뭐 앰버서더 됐다 해가지고. 그래서 대기업 회장님과 식사, 유놈생 알죠? 그 대기업 회장님과 식사? 대기업 회장님과 식사? 대기업 회장님과 식사? 어우, 정말 어렵다. 대기업 회장님과 식사 하러 갑니다. 대기업 회장님과 식사. 이야, 좋다, 씨. 야, 건물 삐까뻔쩍하. 이 지하주차장부터 화끈하네. 아, 정말 어렵다. 아, 체리가 또 지각했어요. 지각해가지고 오자마자 바로 제가 혼내버리겠습니다. 이 자식 기분 자세가 안 돼 있어. 이런 자리에서 30분 전에 일찍 도착해야지. 제가 오늘 따끔하게 교육 근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쉬어야겠습니다. 대기업 회장님과의 식사. 박수 쳐줘야지. 식사 맞다. 모이. 아,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자기 PR이 진짜 중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카페에 왔을 때도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이런 위치를 남겨줘야 돼가지고 여기 앞에 거울 보시면은 엄청 감성적이죠. 여기서 막 인스타 부메랑 이런 거 찍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별표 밑줄 짝이고요. 저는 이렇게 찍었습니다. 빨리 도망가자. 뭐 회사 브이로그를 왔지만은 제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동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자기 PR이 중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MZ세대들이 조금 더 인생에서 조금 더 도움 안 되는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자, 커피 한잔 할래요? 자, 커피 좀.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체리보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런 남는 시간에 저희 같은 크리에이터들은 영상을 생각해요. 어떤 영상을 찍을 건지, 지금 여기 서울숲 위치에 있는데 무슨 영상을 찍을 건지 한번 생각해보고 바로 찍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괜히 말했나? 찍을 거 없는데. 모이. 지금 때마침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지금 바로 촬영에 임해보겠습니다. 저기 앞에 보시면 화단이 있는데. 친구야, 너 왜 이렇게 시들었니? 영양소가 부족하구나. 새끼 잠시만, 내가 거름 좀 줄게. 자기 PR이 중요한 시대, 약간 이런 야외에서 지금 이 시간대에 밖에서 커피 한잔하는 여유를 즐긴다, 이런 것도 스토리 공유해주면은 아주 10점 만점에 100점이죠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약간 이런 것도, 나 지금 유튜브 찍고 있다, 약간 이런 것도 자기 PR이 될 수가 있죠. 약간 이렇게. 오? 이거 어때? 괜찮아? 나 같으면 발 올렸어. 나 발 올렸어? 이거 어때? 어때요? 자기 PR 확실하죠? 아, 모르겠다. 그냥 면상이 그냥 신기하게 생겼는데. 뭘 찍어서 올리든 사람들이 좋아해 줄 것 같네요. 어이구, 죄송합니다. 아, 조심할게요. 얘는 자기 PR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뭐 먹고 살 정도는 벌겠지. 먹고 살자고 다 하는 거지. 아, 커피 한 잔. 또 자기 PR 할 수 있는 거 뭐 있을까요, 여기서? 앞구르기? 와, 먹고 살기 힘들다. 와, 이건 좀 근데 올리면은 진짜 친한 친구로 이래. 아, 친한 친구 없어, 나. 이거 이런 거는 근데 자기 PR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확실하게 된다고 봐. 확실하게 돼? 어.
진짜 확고하다. 남머스. 오늘 영상의 교훈은 자기 PR 확실하게 하다가 아니라 하자. 아무튼 체리 오면 다시 카메라 켜겠습니다. 아, 체리. 아, 체리가 안 와서 내가 지금 PR 하고 있잖아. 아, 짜증나, 갑자기. 빰마. 오우씨. 진짜 자기 PR 확실하다. 저 피나요. 네, 레전드. 야, 디비스 걸맨. 야, 너 왜 이렇게 지각했어? 솔직하게 말해. 지하철 뒤로 갔어요. 어? 여기 어디 회사냐? 두근두근 하죠? 네. 대기업이 아니지.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월드와이드. 월드와이드. 월드와이드 대기업. 기대돼? 저 너무 기대되고. 근데 왜 부른 거야 너를? 그거 잘 몰라요. 너 엠버서더가 된 거잖아. 확정 아니에요. 그런 자리를 갖는 거야? 그것도 모르겠어요. 오케이, 가봅시다. 그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 와우. 어, 쉣. 자, 회사 앞에 왔습니다. 대기업. 월드와이드 대기업. 월드와이드. 오, 사랑 자유. 10 가 뉴 어덜트 컨셉. 와. 자, 10. 본사에 왔습니다. 10. 본사 브이로그. 사랑 자유 그리고. 사랑 자유 그리고. 10. 가. Still using your hand? 여전히 너의 손을 사용하는 중이야? 전 아직 still using your hand. 아, 요즘 아니죠. 요즘은 이제 이 친구. 10. 우리가 부장님이. 어, 부장님이에요. 아, 처음에 그랬습니다. 야, 그니까 부장님. 아, 네. 아, 총괄 네, 영업 본부 영업 총괄 과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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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사 사이트 저희 관리하시고. 사이트? 아, 사이트? 아, 네. 우리 회사 비주얼 담당. 아, 비주얼. 아, 와! 비주얼이 환하신 게, 와. 체리봄이시잖아요. 네. 저희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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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리고 선물 또 설명. 아, 그리고 이거 어디 저희가 YesIC라는 브랜드하고 콜라보레이션 했던 YesIC. 네. YesIC 유명하죠. 이 그 아, 네. 의류 브랜드 아닌가요? 아, 예, 의류 브랜드. 아, 네. 어, 바지 입고 계신 거 같은데. 어, 바지 입고 계신 거. 어, 이거 YesIC 이거. 와! YesIC. 한번 그립감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아, 네. 야, 이렇게 딱 해 가지고 진짜 바다 느낌? 물고기? 약간 어. 예스, 야, 이거는. 예사이시에 포커스되면 안 되고. 와. 10. 와. 야, 이거는. 이거는. 펜카 파티 배럴이란 제품인데, 이 안에 펜카가 들어있어요. 와. 아, 이게 사, 이 사이즈가 아니라, 이 안에 예. 많이 들어. 아, 그럼요. 아.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어? 저희. 아. 예. 아, 네. 와. 네 얼굴이랑 비교해보죠. 우와. 저희 PD님이랑 기사님도 하나씩 챙겨드려야겠네. 아, 네. 그렇게 되세요. 네. 준비를 좀 더. 챙겨드릴게요. YesIC로. 아. 우와. 우와, 평화. 평화, 존중, 행복. 와, 뭔가 많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와.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우와, 로켓팔도 있어요, 로켓팔. 로켓팔? 네, 이제 발사하는. 우와. 우와. 다양한. 에디션들이 있네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에디션. 설명 담당 하시는 분이셔서. 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펜카가 우선 남성용이 쓸 수 있는 펜카가 있고요. 여성용을 위한 제품 1호화가 있고. 저는 저희 엄마가 그 나는 래퍼다 영상 보고 네. 저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펜카가 뭐냐고. 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스피커라고 해놨거든요. 아, 스피커예요? 엄마한테 말하긴 좀 그래서 일단 스피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전황일 작가 네. 맞죠? 네 이거는 김기조. 김기조 작가 와 이거는 지화 와 그 알죠 예 네. 저거는 민족행이라고 아, 민족행 일러스트레이터 네. 네. 저희 이제 좀 유명한 이제 작가분들이나 혹시 이제 저희와 가치관이 좀 비슷하다고 하시는 분들을 콜라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저희도 열심히 활동하면 가능하죠. 와. 가능하죠.
그러니까 스케치 해갖고 주시면 저희 본사에서 디자인 작업을 해서 출시할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뭔가 우리 얼굴이 바뀌어. 아, 얼굴은 좀 왜냐면 이렇게 하다가 눈 맞추면 어떡해. 아무도 안 살 것 같은데. 기념품으로 뭔가 콜라보가 이제. 매출만을 노리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기존 고객한테 또 다른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도 해서. 근데 난 이게 우리가 만들면 사용 용도로 이제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전시해놓은 소장용으로 이제 많이 뭐 좀 구매해주지 않을까. 와. 만약에 콜라보를 한다면 아, 나도 그러네.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가 내면은 나도 하나는 소정용으로 내둘 것 같아. 뭔가 뿌듯할 것 같아 보면은. 저희 집에 많아요. 아니. 그리고 봐봐. 이렇게 보면 체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오! 맞지? 그러네. 와. 뭐야? 어. 어? 공감해 주세요. 이거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이동할까요? 모이 이거 자기 PR 합, 아, 체리야, 자기 PR 하자. 우리 이제 대기업 내가 이 영상 찍으면서 자기 PR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거든. 네. Using your hand. 이게 문구가 슬로건이네. 하나, 둘, 셋! 이 지르기 다스 같은. 박자래지. 이렇게 이렇게 자기 PR 하는 거야. 너도 네. 구매랑 잘 이용해줘. SNS를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돼.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우와. 사랑과 자유 그리고 텐 모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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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람해. 우와. 그립감. 이 플립 제로고 클립볼은 이제 1세대 버전이에요. 아. 이렇게 열어가지고. 열어가지고 삽입구가 이제 열리는 부위 이렇게 열려서 깨끗하게 좀 더 청소를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닫아서 사용할 때는 요거를 끼워가지고 이제 와. 사용을 하고 우와. 이렇게 이제 사용하다가 아이고 다 사용했다 네. 다 사용했으면 열어서 열어가지고 이제 우와. 물로 이제 세척을 하고 와. 이렇게 세워놓으시면 됩니다. 와 건조까지 건조도 돼요. 네. 와 대박. 대박. 탱가 광고 찍고 싶다. 약간 그런 것도 있나요? 어떤? 약간 진동 기능이 바이브. 아, 진동 기능이 또 이거 진동 기능은 여기 진동인데. 바이브레이팅 기능이 있는 그런 제품. 아이보 같은 게 진동 있는 제품인데 와. 지금 되나 모르겠는데 잠깐만 한번 눌러볼게요. 아, 진동이 안 된다. 아, 충전이 아. 안 돼가지고. 아, 충전 충전이 안 되는데 충전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삽입구 반대편에서 열리는 거예요. 아, 여기 모터가 두 개가 달려있어요. 우와. 여기는 이제 그의 상단 위쪽 아, 끝부분 아, 자극. 여기는 아, 몸통 쪽에 자극을. 오, 우와. 우와. 새로운 자극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와. 와 이거 좋다. 우와. 네. 그때 사신 거는 네. 모터가 두 개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모터는 두 개 없고. 이 제품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세척 가능하게. 세척 가능하게. 요렇게. 네. 요런 제품 거의 프리미엄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네, 이건 제가 나중에 하나씩. 아, 진짜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12만 5천 원에 파는데 모터 없는 거는. 어, 그 모터 있는 거는. 막 네네네. 비싼 편이 아니지. 한 50회 정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50회? 나에게 좀 더 즐거움을 준다라고 하면 그게 그 정도 가격은 뭐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와. 이 모터가 두 개 있는 거는 현재 지금 24만 5천 원에 야. 팔고 있어요. 와, 좋다. 그리고 여기서 좋다. 이제 장착하는 게 하나 더 있는 게 있는데. 와! 진동에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와! 지금. 홀리 쉣! 저기 스탠드 한번 가져보시겠어요? 네, 이게 누르면. 저기 한 번씩 누르면. 오! 이제 진동, 강동이랑. 오, 뭐야? 박자감 있네요. 와, 랩해도 되겠다, 여기다. 와, 이 진동감이 어떤지 카메라 떨림으로 한번 보게. 와, 어때? 와, 와. 피디님 한번 줘봐요. 와, 와 장착! 와 이거! 우와! 요거 이제 다음 버전이 네. 이건 이제 회전이 되는 거 이렇게 진동이 되면서
우악 돌아가는 거예요. 와, 근데 이거는 가격이 얼마인가요? 이건 45만원입니다. 끝판왕. 와, 네, 끝판왕. 끝판왕. 와, 진짜 대박. 거의 액조디아급. 아, 액조디아. 네. 와, 가전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네. 될 것 같아요. 가전제품. 와. 두 개 사면 거의 100만원. 와. 와. 이게 똑같은 모델인데? 똑같은 모델인데? 위에서 이게 네. 이제 돌아가요. 와. 아, 아 이거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게 좀 충전이 안 되죠.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그 한 번만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면 이게 이렇게 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충전이 안 돼 있어서 아,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 살짝 틀면 이게 뭉 돌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동 들어가면 이제 네. 끝. 와. 그 과장님은 체험 해보셨습니까 이거? 아 저는 이제 써봤죠. 이거 메커니즘이 다른 거예요. 원래 X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어, 예, 예, 예. 이렇게 하는데 네, 네. 요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오~ 진동 오는 순간 끝. 일반인들은 끝. 오? 근데 이게 돌아가면 이제 와 바로 그, 끝. 바로 3초? 3초도 좀 2초? 뭐이 아무튼 이제 저기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네, 빨리 이동으로 하시죠. 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맛있는 와 식사까지 대접해 주시다니. 저 진짜 대기업 회장님과 식사 계속 외치면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아 진짜요? 네, 밥을 진짜 먹을 줄 몰랐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밥 먹으러 나 밥. 나 밥? 그 체리 씨 오면 사진 제가 찍을게요. 아 네. 그냥 평소에 못 먹는 거죠. 아, 그러시구나. 아, 밥만 떨어지네. 장난 아니야? 스타코리아 잘 먹겠습니다. 스타코리아 잘 먹겠습니다. 너무 잘 먹고 가겠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 네. 스타 코리아 화이팅! 스타 코리아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본사 보내주십시오. 아, 네. 본사 가는 날까지 뭔가 샤라웃 하겠습니다. 아, 본사 가는 날까지 뭔가 쓸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체리보이 팅가 노래도 있거든요. 체리보이 팅가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팅가 코리아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네. 여기 광고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그냥 네. 대기업. 오늘 밥값. 대기업에 이제 견학 브이로그 한번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네.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체리보이였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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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